65살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는? 아무래도 치매지. 네, 그 자식도 몰라보고, 네? 남편이나 아내도 몰라보면 곤란하죠. 가족을 몰라보면. 노인들에게 치매는 죽음보다 두려운 질병이다. 다음부터는 요가하자 볼일 말해. 국내 치매 환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61만 명에 달한다. 치료에 들어간 돈만 1조 1천억 원을 넘었다.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이나 요양치료 또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높습니다. 치매 역시 암처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60살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치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적극 치료에 나설 경우 약만으로도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치매 지원센터에서 치매 예방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치매 지원센터에서 만난 79살 원보키 씨. 요즘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혹시 치매 전조 증상은 아닌지 걱정이 돼 큰맘 먹고 이곳을 찾았다. 뭐 돈이 뭐 만 원짜리가 더 비싼 건지 천 원짜리가 더 비싼 건지 분간을 못했었어요. 금방 집었다 옆에다 놓고도 그거를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인지능력과 기억력 검사 등 30분에 걸쳐 치매 검사가 진행됐는데 보신 것 중에 생각이 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계, 네, 싹, 거미줄, 네. 또 뭐였지?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연세가 있어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검사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치매 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간이 검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 만약 10점 이상이 나오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속적인 기억력 저하가 있는 경우, 특히 60세 이상 고령인 경우, 치매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이 치매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꼭 조기 검진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자다. 한 번 병원에 간다고 낫는 병도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병원비가 부담스럽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보건소. 당뇨도 좀 있고 혈압도 좀 있고 관절도 좀 있고 나이가 있으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81살 조영숙 씨는 병원 대신 보건소를 주로 찾는다. 집에서 가깝고 진료비도 무료이기 때문. 제 혈압이 170에 90이면 평소보다 오늘 혈압이 좀 많이 높으시거든요. 만성질환자들 역시 특별한 합병증이나 동반 질환이 없으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 검사를 해서 질환이 진단이 되면 그 환자에 맞게 약 처방이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에 대한 그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병원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줄줄 새는 병원비 반으로 줄여 우리 집 의료비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자.